Não, tu não diz. É que tu pôs a mão neste tempo.어서 왔나요? 우연 씨. 요즘 우체 시보시 보시 세레틀레. 우체 시보시. 이게 안 맞고 올라왔어. 우와, 스파게티. 우와. 잘했어. 맞지? 잘 먹네. 아, 콜라까지? 야, 혼자서도 잘하네. 안녕하세요, 더니 아빠입니다. 오늘은 11월 30이고요. 저희 둘째 예정일이 11월 29일 어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오르시가 조금씩 진통을 느끼다가 지금 오후 들어서 진통이 심해지고 이제 양수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부랴부랴 지금 애 낳는 병원이죠. 산부인과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르시는 담당 의사 만나러 갔고요. 아마도 저는 같이 있으려면 코로나 테스트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떨리고 긴장되는데 일단은 오르시랑 둘째 한나 모두 건강하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좀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 저희 둘째가 나오는 병원입니다. 세인트 임내 병원. 지금 현재 시간은 오후 4시 55분입니다. 더니 같은 경우는 새벽 5시쯤부터 진통 시작돼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와서 10시 8분에 나왔거든요. 5시간 정도 오르시가 굉장히 고생했었는데 한나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오르시도 그렇고 둘째 한나도 그렇고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같이 병원 왔는데 잠깐 여기 대기실에서 대기 좀 하고 있으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셔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서 왔나요? 우연 씨. 어제 노제 시보시 보시 세레틀레. 잘했어. See you, Hannah.
엄마 아빠 보니까 어때? 어서 와. 건강하게 나왔어. 손가락, 발가락 10개씩 다 있어요. 어서 와. 고생했어. 그래서 3호아이 둘 다 아주 건강하게 순산했고요. 지금 이 병실에서 1시간 동안 이렇게 태어난 아이랑 같이 있으라고 병원에서 이렇게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는 오시가 품속에 안고 있어요.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 진짜 너무 빨리 나왔어요. 1시간 만에 아기가 나와서, 사실 더니 때랑 너무 지금 달라가지고 빨리 나와줘서 한나한테 너무 고맙고, 또 아주 건강하게 순산을 해서 어르신한테도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출산 장면 같은 것도 좀 찍어서 나중에 한나 크면은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대기한다 그랬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라고 하셨을 때 저는 이제 진통이 좀 심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여기 병실에 막상 들어와 보니까 벌써 아주 출산이 임박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도착하고 나서 5분 만에 한다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뭘 영상을 담을 수가 없었네요. 그래도 어떤 모두가 건강하고 하니까 앞으로 더 예쁜 모습, 성장하는 모습 많이 많이 담아서 앨범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산모아기 둘 다 건강하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곧 새로운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행복하게 예쁘게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